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중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판단력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선택, 결단, 이런 것들의 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본질적인 일과 비본질적인 일, 이것을 구별하고 올바로 판단하고, 또, 선택하고 결단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지혜로운 삶의 본질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어떻게 구별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신앙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여러 기준이 있지만 오늘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 나라라는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냐 비본질이냐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설교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다함께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어요. 곧 이제 이 때가 시작이 됩니다. 그 때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가까이 왔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천국에 점령을 당해버려요. 점령 당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저항하고 원수가 되면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정복하고 심판하고 그다음에 징벌을 내리게 될 거예요. 그러지 말고 환영하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빨리 오라고 천국을 환영하라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도록 소원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주기도문 강의의 주제가 그겁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한번 더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 곧 오시지만 하나님 나라가 곧 오지만 지금은 시, 아직 완전히 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실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명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우리의 관심사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를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실망하고, 너무 많은 것을 희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걱정, 근심 그리고 희망 덩어리, 이 모든 것을 합해 봐야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와 그 의의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부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붙어오는 먼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토록 많은 시간, 걱정, 근심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주권이라 하면 최고의 권세인데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 이것이 주권입니다. 궁극적 권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급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소유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충만히 임해야 되고, 능력있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 나라 안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은 누구 나라?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왕자와 공주니까 사탄이 이 땅의 주인 되면 우리는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그리고 엄청난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힐지 발톱이 뽑힐지 너무 치욕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비웃음을 당하며 살아가요 차라리 죽음이 낫다고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 땅이 사탄의 나라가 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땅에 무조건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남의 일이 아니니까 우리의 일이니까 우리 아버지 나라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사탄의 싸움이 끝나고 온전히 우리 아버지의 통치권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빼앗겼던 나라를 회복하고 그 빼앗겼던 나라가 회복이 되면 나는 왕자의 권세를 회복하고. 나는 공주의 자랑됨을, 공주됨의 자랑을 할수 있고, 그리고 그 나라가 내게 상속으로 주어짐으로 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절대적인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불의가 끝나고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저주가 끝나고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꼭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왔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꼭 와야만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보니까 그 밭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그 밭의 시가를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면 딱그 밭을 살수 있는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밭을 딱 샀어요. 자, 그런데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그 밭을 샀지만 그밭 속에는 엄청난 재물이 들어있어요.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많은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재산을 털어서 살수 없는 더 많은 가치가 있다고 하는 절대적 가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 가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도 가질 수 있는 그 가치보다 더 많은 절대적 가치가 천국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가끔, 때로는 자주, 때로는 항상 이 선택에 실패를 하게 되죠. 그 실패의 원인이 재물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한 청년이 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했습니다. 간절하다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고 질문합니다. 간절하게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계명을 지켰습니까? 살인을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계명을 지켰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너무나 재산이 많아서 그것을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가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혼자서 걱정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뭐를 질문했습니까? 이 청년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질문했어요. 영생! 영생을 얻는데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어이구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재산으로 살수 있다면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방법이었어요. 전 재산을 다 팔라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재물에 대한 탐욕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다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너는 이 땅의 보아를 다 팔았지만 이 땅의 보아보다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보아를 너에게 주리라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재물에 집착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심장은 멈춰버렸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들리질 않아요. 재물이라고 하는 비본질적인 일 때문에 바로 하늘의 보화가 있다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대답을 그가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청년이 갔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 아까 그 청년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청년의 질문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인데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생은 하나님 나라와 동일화되는 거예요 바로 이 재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영생을 얻지 못한 거죠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서 절대적인 것, 본질적인 것 이것을 얻으려면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비본질적인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참된 선택이 결단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그 재산이 값진 것이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값지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재산이 별로 없는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각자에게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족보다도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제가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글쎄요, 정말로 예수님이 장례식을 금지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례를 지내는 가족의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정말 더 중요해. 이것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제자가 또 말합니다.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작별 인사는 하고 와야죠. 아버지, 저 예수님 제자 됐어요. 빠이빠이 한마디 인사를 하고 와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아주 극단적인 말씀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하나님 나라 일은 인간적으로 작별인사보다 더 중요해.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제가 가족의 생계가 걱정이 되어서. 아까 부자 청년은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따라갔지만, 못 따라갔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없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못 따라가겠습니다. 어부로서 배와 그물이 소중하고 또 아버지를 도와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아버지와 함께 잡아야 생계가 유지되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까요? 이때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다 버리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하늘나라를 선택해라.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따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는 거죠. 부자에게는 재산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방해물이 될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효도가 방해물이 될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국가와 민족을 향한 그 민족주의가 방해가 될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 정의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가치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높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내 목숨의 가치까지 다 포기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아까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나온 교훈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대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인 것에 자유를 주고 의미를 주고 목적을 주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와야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와야만 돼요. 필연이에요, 필연. 선택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멸망을 향하여 가는 멸망의 도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실과 관계없이 따로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 속에, 이 현실의 나라 속에 오셔서 언젠가는 이 현실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놓을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때 인간의 정신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정치와 종교와 문화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에요. 이 정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셔서 공포와 살륙과 이런, 이런 정치가 섬김과 나눔과 사랑의 정치로 반드시 바뀌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화 속에 오셔서 이 타락한 문화와 쾌락의 문화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문화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해 있으면서 우리 인간의 일에 개입하고 의미를 주고 목적을 주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은 심판하고 징벌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상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해야 돼요.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임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관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능력대로 우리 가정을 인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가정에서 한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고 양육되고 가정에서 사람이 죽고 가정이 생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이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부터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해야 돼요. 요즘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는 과거에는 언급할 필요도 없었는데 이제 언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점점 빈도수가 높아지는 결혼의 형태가 있어요. 줄에 없는 결혼식, 예배가 아닌 결혼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뭐,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 형태의 결혼식, 주례가 있는 결혼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가 아닌 형태, 주례 없는 결혼식은 인간의 약속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결혼함으로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아무도 초대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하면 돼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은 아니지만, 근데 사람 초대해놓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결혼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면 이거 사적인 약속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주례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축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부부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가정의 복을 축복하는 그런 상징적 존재로 함께하는 거죠. 이때 비로소. 그 가정은 언약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려 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국가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소위 종교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국가보다 더 힘이 세져서 정치가들이 종교인의 눈치를 보는 나라,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11주를 안 드리면 또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나랍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각자의 신앙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나라, 주를 섬기듯 모든 국민들과 정치가들과 함께 서로 낮아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나라, 가장 연약한. 국민이 가장 높임을 받는 나라. 약한 자가 강자보다도 더 섬김을 받는 나라. 이런 나라.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 속에 국가 속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사는 사람처럼, 가장 소중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소중한 하나님 나라 하나 살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바로 그 나라에 헌신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 사건.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 나의 재산, 명예, 권세, 유혹, 죄악, 명사망, 두려움, 현실의 괴로움, 희망, 이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모든 것은 죽고,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은 죽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만이 내 인생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이 소식이야말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환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이 대한민국에, 이 지구촌의 역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